여러분, 오늘은 스마트 선생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한 학생이 미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이 미래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스마트 강의 장치로 아이스튜디오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강의 방식을 통해서 강의는 녹화될 수 있다, 강의는 비디오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베 총리는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을 잘 살게 하겠다, 일본의 자본도 투자도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함께 미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신 있는 모습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른 나라에 가서 높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해외를, 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스마트한 학생, 똑똑한 학생들이 스마트한 선생님, 스마트한 교실에서 어쩌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스마트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방식, 스마트 PD,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는 것으로 녹화를, 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노트북을 제 앞에 두고 저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아무런 장치를 쓰지 않고 또 제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이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선생님의 교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저 나름대로 그려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100여 년간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사용된 교육의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학생을 만들고 있는가, 혹시 이 방식이 좀 나아진다면 우리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했던 스마트 교실과 같은 것에 의해서 정말로 스마트한 선생님, 스마트한 학생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그림에 이렇게 그 몇 개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구글에서 그 고대 학교 교실 하면 나오는 그림 중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서서 무엇인가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학생이 나와서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고대에 둘러 앉아서, 아마 여기가 아마도 그 선생님의 교단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리고 그 중세 교실, 아마 뉴턴도 이런 데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런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피타고라스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 알지브라가 나온, 탄생된 교실이고, 그것을 가르쳐 왔다. 도대체 칠판도 없이 종이도 없이 어떻게 알지브라를 했을까, 지오메트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만, 사실은 이런 환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뉴턴, 연력학 1, 2 법칙도 나오고 F=ma도 나오고, 또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1900년대 초반 교실 칠판이 있던 이전 시대에는 바로 이런 데에서 뉴턴의 세컨 로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맥스웰 이퀘이션도, 또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학생들은 교육을 했을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50년 전, 100년 전, 그리고 50년 전 우리나라 세브란스에서도 이런 방식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칠판 앞에 서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학생들을 보면서 하든 이곳에 무엇인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칠판 교육 시대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국의 종이와 붓을 가지고 썼던 이 시대는 어쩌면 칠판이 없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칠판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 이런 것이 초크, 분필, 1845년 미국 육군에서 나온 흑판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칠판이 나오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였던 그 칠판이 없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눈과 눈을 마주치던 수업 방식에서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이 대화 질문을 하던 시대에서 이 칠판의 시대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교실을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금은 참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 10여 년 전, 20년 전에 멀티미디어 교실 선진화, 멀티미디어 교실, 지금은 스마트 교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컴퓨터와 스마트 장치가 교실에 있으면서 우리는 다 스마트한 교실의 스마트한 학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 설민석 선생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 설민석 역사 수업이 이렇게 재미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정말 우리 삶과 정치와 또 우리 그 국가적인 미래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바로 그 천년, 2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이야기처럼 들려주시는 이 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그 빨려 들어가는, 물론 그 분의 이 제스처나 표정이 너무나 정말 그 흡입력이 있고 또 말씀도 아주 이 맛있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설 선생님께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수업을 정말 제가 과거에 예비고사 시대입니다만은 그때 삼국통일이 몇 년도에 됐고 임진왜란이 몇 년도를 외우면서 정말 열심히 점수를 위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 설 선생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많은 감동과 또 이 책을 보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책을 읽어보면 되지만 그 전체의 흐름은 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잠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비디오를 보면은 그리고 이걸 갖고 넘는다. 벌칙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벌칙명이 지금도 전해져 있는데 소리를 제가 노트북에서 지금 우리 민족들 보면 뭐 조금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샷 원샷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라 시대 때부터 돼요. 이 소리가 잠들어도 웃지 않기라 했죠. 희한한 노래가 다 있어요. 그리고 포속정이라는 데서 이렇게 만드는 비디오, 여기는 약간의 효과를 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현장을 버츄얼리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 가면서 설명을 하게 동영상을 만들었고, 저번에 임진왜란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 기법으로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디오에 의한 강의는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중요한 내용이다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강의를 만들 수 있다. 교실에서 강의를 들으러 간다.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러 간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곳에 모인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토의를 하는
공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실 안에서 과연 우리는 이 스마트 교실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해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나은 수업이 되는 스마트 교실 수업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북이나 학교의 스마트 패드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교과서에 있는 요점을 설 선생님처럼 강의하는 것이 수학에도 물리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서 그 개념을 파악한 학생들이 책을 보고 자신의 방법을 연마하고 더 자세한 것을 학습하는 교실의 수업으로 변하는 것이 아마 어쩌면은 교실 수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의한 교실을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그냥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서 설명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러닝 수업으로 비디오도 보여주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제 노트북에 있는 것이 되는 수업이 된다면, 정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에센스,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원리는 이런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설 선생님 강의처럼 여러분들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하지 않아도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그때의 자세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교실에서 자세히 해도 학생들이 알아듣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너무 많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쪽집게식 강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있으면 교실은 벌써 이미 교육의 분위기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계시면 그날 수업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가능하다, 지금 버추얼 스튜디오니 스위처니 믹서니 하는 것의 장치들은 방송장치지만, 제가 지금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이스튜디오 하는 장치들은 강의를 하는 장치다, 이것을 방송장치라고 보지 마시고 강의를 해서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면 강의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강의를 보는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 칠판 학생 질문을 보는 것 이상으로, 만약 어떤 학생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질문한 학생을 이렇게 제가 놓으면 질문한 학생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원격지 학생이나 이런 데를 또 다른 카메라나 화상 전송 장치들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하면 여기 행아웃하는 상대방 학생이 질문이 돼서 스마트폰을 보는 수십만의 학생들이 실시간 혹은 VOD를 볼 수가 있고, 또 선생님 설명을 할 때는 칠판에 가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가상 전자 칠판을 사용하는 스마트 세상 강의 장치를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 전자 칠판 특허 기술과 버추얼 스튜디오의 선생님이 스스로 기왕이면 강의를 할 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러한 스튜디오 안에서 선생님이 쉽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변형시켜 가면서 하는 수업 교실, 만약 제가 이 칠판에다가 다른 이 멋진 분위기를 하는 것을 하면 그 분위기로 변하고, 거기에 이런 또 다른 우주 공간처럼 하는 것을 바꾸기도 하고, 그 칠판 모습을 만약 우리가 새로운 모습 이러한 형태로 하면 시원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수업 방식의 교실을 만들어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더 멋진 수업,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번 녹화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한번 유튜브나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그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공부하는 철학과 내용과
설 선생님과 같은 이야기들이 남겨질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그것을 작동하는 것이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쓰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이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강의는 스마트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의 양과 방향과 방법을 습득한 후 본인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토의하고 질문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학교 교실은 비록 학생들이 집에서 강의로 비디오를 보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강의는 보통 수업 시간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강의를 필요한 부분을 잘 정의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15분이면 45분 수업을 만약 정말로 만든 동영상이 된다면 그 동영상을 15분간 보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주는 내용의 학습을 진지하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를 때는 질문도 하고 또 선생님 있는 교실의 그 학습의 열기와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강의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저는 이 내용을 선생님이 그동안 지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강의 선생님이 아니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길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습득을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과 이유와 그리고 고를 설명해 주시는 스승님으로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식이 바로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선생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풀면 이 답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답을 만들어내는 응용력과 창의력과 방법을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주고 정말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어려울 때 쓰러질 때 선생님이 가서 일으켜 세우며 가르쳐주는 방식에 의해서 스스로 그 공부를 해나가는 맛과 즐거움과 돌파를 하는 응용력을 만드는 수업이 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듯이 스스로 학교에 가서 더욱 자기의 학습을 맥시오하는 히브루타처럼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집중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이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그러한 교실이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교실이 되게 되는 모습이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실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의 승부수를 지금의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는 내용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의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 3시 혹은 5시까지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학습의 시간으로 돌리게 된다면 국제 경쟁력 있는 한국의 미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교실을 선생님이 계신 공부방으로 토일과 서로가 지식을 교류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장으로 만드는 이 플립 러닝 방식의 기술들이 적용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아는 학생은 수업을 아는 내용을 들으면서 보내고 모르는 학생은 못 알아듣는 수업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60명, 40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식의 수준과 지식 습득과 돌파의 방법이 다른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 공부가 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계신 공간에 도서관에는 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실에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공부해야 될 방향과 디렉션을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의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그 학습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데도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나오게 되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 한 선생님 강의를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도 없이 많은 학교와 교실에서 다른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이제 몇 개의
내용이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이제 하루 8시간 학교 학습만으로 교실에 듣는 학생들이 잠깐 제가 와서 하는 방식을 이제 정말로 내일 8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수업을 듣는, 그래서 나머지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외에는 창의적으로 자기가 그 공부한 것을 응용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가능하면 공부는 8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되면 건강한 100년의 자기 몸을 지탱할 성장기의 몸도 가져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자신이 깨달은 자기의 창의적인 수업을 학교에서 배운 걸 응용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더욱 효율적으로 강의에, 같은 강의를 이 교실서 저 교실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학생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노력해서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 전 세계 누구에게도 같은 이야기로 지금 강의의 방법을 하는 스마트 강의 장치는 이제 제가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인 것처럼 아무런 작동 없이 제 혼자 포인터와 노트북만으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다 전문 PD가 만든 것처럼 강의 씬이 만들어지는 이 장치로 우리는 교육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기술을 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한국의 다림에서 만들었다.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은 그냥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듯이 이 장치를 연결해 수업을 하시면 된다. 방송 전문가가 약간만 도와주면 방을 이쁘게 해주고 장면만 살짝 변경시켜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다 다른 방식의 강의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서없는 이야기를 드려봤지만 저는 이번 새로 만드는 인공지능 PD 기능 탑재, 또 다른 새로운 전세계 기술의 특허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선생님들 세미나실, 회의실, 강의는 교실이 더 이상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강의는 이렇게 누구나 새로운 브로드캐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유명한 LG, SK, 텔레콤 회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 손에서 그냥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듯 교육에, 정보화에, 회의에 사용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갖게 된다. 스마트 장치는 누구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고 정보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내용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이제 멋진 강의 내용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다림의 M스튜디오, I스튜디오, E스튜디오에 적용된 이 AI PD 기술, 버추얼 전자칠판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한 나라의 스마트한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